자, 614번. 만델라 first began to learn the language of the Afrikaners, the white South Africans, in the 1960s to the disapproval of his followers. 넬슨 만델라 유명한 사람 얘기죠. 자, began to learn the language of Afrikaners. 아직은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 독해할 때 이제 영어가 언제 망가지냐면은 생소한 고유명사가 오면은 초점이 흐려져요. 여러분 생소한 고유명사가 오면은 반드시 뒤에 콤마가 따라 나올까 걱정하지 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만델라가 아프리카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아프리카노가 누구냐면은 White South African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의 언어예요.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죠? 1960년 to the disapproval. disapproval이 뭐죠? 반대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to the disapproval of his follower, 추종자들.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예, 자기들의 가신들은 배우지 말라 그랬는데 만델라가 백인의 언어를 배웁니다. They thought it was a waste of time. 그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만델라의 felt 생각은 it was crucial for gaining insight. 어떠한 영감 통찰력을 얻는 게 중요하다. Into the worldview of the Afrikaners. 자기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프리카노의 세계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보자. By obtaining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을 how the Afrikaners look at the world, 어떻게 세상을 쳐다보는지 그들의 관점을 획득함으로써 he w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ir strengths.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상대방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상대방의 약점과 강점을 이해하게 된 만델라 얘기예요. In many ways,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만델라의 greatest contribution as president of South African의 사우스 아프리카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위대한 공헌은 다음 줄에 was the way to choose to leave the presidency. 대통령직을 떠나기로 그가 선택한 방식이다. 여기 많은 얘기가 있지만 우리 배경지식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문제가 이제 최근 연도로 올수록 이렇게 평가한 문제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교묘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아프리카노라는 구체적인 얘기, 만델라 얘기지만은 이 글의 흐름은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얘기이기 때문에 4번이 아웃됩니다. 그래서 5번 보니까 Disunderstanding the Afrikaners 이런 사람들을 이해한 노력이 prove to be invaluable. 여러분이 보통 IN이 붙으면 반대말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invaluable도 아주 귀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치가 없다는 뭐라 그래요? valueless라 그래요. list, 뒤에 les 붙이는 거.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귀중, 나중에 뭐 하는 데 있어서 successfully persuading them, 그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는데 저 사람도 우리의 언어를 배우니까 우리도 저 사람 얘기를 들어주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614번 문제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본문에서 즐겨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줄줄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번이 흐름에서 빠질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밀 독해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러프하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설명을 했지만 615번 문제를 잘 풀었나 모르겠어요. 5번에 보니까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앞에 this가 있어요. 더도 마찬가지. 더를 써도 괜찮아. 이 자리에 더를 써도. 동명사 앞에 this나 더가 오려면은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 나와야 돼요? of가 따라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disunderstanding 또는 the understanding of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동명사 앞에 이러한 this나 더가 붙으면은 동사성을 다 상실하기 때문에 of랑 같이 연동이 돼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5번에 disunderstanding of 전치사 of를 껴주고요. 616번은 앞으로 예측되는 어려운 스타일의 주어진 문장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보통 주어진 문장을 빼면은 글이 망가져야 되는데 이 글이 그냥 갔어. 그러면 이 문장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상황 아니야 지금. 어디 넣으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유형이 되겠지 이제. 보니까 the famous expression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요. Keep your friends close. 친구는 가깝게 두지만 But keep your enemies. 여러분의 적은 훨씬 더 가깝게 두세요. 라고 하는 그 얘기가 exemplified well. 아주 잘 사례로서 설명이 됩니다. 넬슨 만델라의 시도, 아프리칸을 배우려고 하는 시도, 아프리칸은 그의 적의 언어. 어디 들어가면 가장 좋을까요? 글의
도입부에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어디 들어가요? 1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617번 가겠습니다. 정답이 차례로 4번, 5번, 1번 이렇게 되겠죠. 617번. 자, the ultimate power. 궁극의 힘이다. 요즘에 궁극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궁극의 힘. 절대 힘이죠.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the power to get people. 사람들로 하여금 do as you wish. 네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게 이게 궁극의 힘이다. When you can do this without having to force people. force는 막 강제로 억압하는 거야. hurt는 상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상대방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게 할수 있다면 when they willingly 그들이 기꺼이 grant you 너에게 줄 때 what you desire 네가 원하는 것을 줄 때 그러면 너의 파워는 궁극이다. untouchable이다. 범접할 게 없다. 최고의 힘이다. 그렇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궁극의 힘을 가지냐? The best way to achieve this position. 이러한 포지션을 획득하는 최고의 방법은 to create a relation. 어떤 관계를 형성하냐면은 빈칸의 관계를 형성하면은 된다.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답이 없으니까. The master, 군주가 require your service. 너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군주는 약하다. Unable to function. 기능을 할 수가 없다. Without you. 끝났죠? Without you. 너 없으면 안 되는 식물을 만들면 돼. 그러면 그 식물은 너에게 뭐하게 돼 있어? 의존하게 돼 있는 거지. 궁극의 힘은 어디서 온다? 그가 나에게 의존하는 데서 온다. 정답이 dependence가 돼야 되겠지. 617. 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You have involved yourself. 너는 너 자신을 그의 work에 so deeply, 깊이 관련시켜서 do away with가 뭐지? 제거하는 거죠? 없애는 거죠? do away with? 자, 너를 제거하는 것이 would bring him great difficulty. 그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at least would mean valueless. 쓸모없는 시간을 lost in training another to replace you. 너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쓸모없는 시간을 의미한다. 말이 번역이 깨지죠. 너 같은 사람 또 만들려면 엄청나게 시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소중한 시간. 그래서 valueless가 아니라 valuable이 돼야 되는 거죠. list를 빼고 A, B, L, E를 붙이면 됩니다. One such a relationship. 그러한 관계가 established, 설정되면은 you have the upper hand. 많이 쓰는 말입니다. upper hand가 뭐야?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예요. To make the master, 그 군주가 do as you wish,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단 말이야. It's the classic case of the servant. 그게 바로 servant, 신하가 실질적으로, 왕의 신하가 실질적으로 왕을 뭐 하는 겁니까? Control 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617번이 요즘 우리나라 얘기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략 알겠죠?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 617번에 4번, 618번에 1번, 그렇죠. 619번에는 4번이 되겠어요.